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저는 그뭐 현직에 있을 때도 강의를 그냥 이렇게 이건 네이버의 카페거든요. 카페에다가 그냥 교과서 본문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글씨 크기 키워서 그냥 비대면 수업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페 돌봄 치유교실이랑 여기까지 KET21 여기까지가 이제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여기 가시면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요거를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를 꼭이 돌봄 치유교실인 카페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직에 35년간 있으면서 35년의 노하우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저장을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 가령 선생님들이 그말 못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이 지각 아이들 지각하는 거를 이렇게 그 사실은 좀 어떻게 노하우가 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이 카페에 가셔서 여기다가 지각으로 카페 주소 여기 검색창에다가 지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다 많은 정보들을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가보시죠. 휴대폰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검색창에다가 가령 지각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다 그러면 지각. 네. 아마도 제가 3시간 동안 선생님들 만나는 것보다 여기 카페를 그이 사이트맵 알려드리는 것이 선생님들의 교직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 나는 카리스마가 좀 없어가지고 애들 지각을 잘못 잡는다 이러실 때 여기 다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한 대한민국 교사들 고민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미인정 지각 괴담이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조회수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이 인기 있는 글이라는 걸알수 있으시죠? 조회수가 이게 1340. 얘가 제일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9229 요거 선생님들도 같이 가보세요. 여기 휴대폰으로 이렇게 돌봄 치유교실에서 KET21 9229입니다. 그럼 요거 누르시면 괴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중학교의 경우에 중3 애들이 중학교의 경우고 또 이렇게 애들에게 톡을 통해서 제가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 없이 한 미인정 지각 결석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톡방으로 애들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을 이렇게 천호중학교 2학년 2반 포럼 이렇게 해서 밤마다 밤 학급별로 이렇게 단톡방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수시로 생활교육을 그냥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톡을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진행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지각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여기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렇게 활용하셔서 지각괴담. 때때로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죠. 지각괴담. 뭐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습니다. 또 직업군인을 좌절시킨 부단 지각. 그 애들이 애가 직업군인을 가려고 하사관으로 가려고 정말 열심히 체력 단련 훈련했어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통과했는데 그만 면접하는데 자네 무단지각 14회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얘가 그좀 디스크가 뭐 허리가 좀 아파서 그랬습니다 하고 사실은 거짓말한 거죠. 무단지각. 제가 허리 아픈데 제가 그걸 질병지각으로 하지. 그래서 결국 얘는 그 직업군인을 못 갔어요. 체력 단련을 1년이나 했는데
그런 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기업 스카우트를 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기업에서 스카우트 찬스가 왔는데 얘가 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무단 결석이 며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생의 발목을 잡은 그좀좀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을 여기 쭉 이렇게 해놨어요. 자, 네? 이런 것들, 이런 경로들을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도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자, 여기다 채팅창에다가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강의하다가 채팅창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제 카톡 아이디 ICTSONG 여기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는 뭐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지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가령 저는 선생님들도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다가 가령 자꾸 도난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 채팅창에다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한번 여기다 적어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선생님만의 노하우. 네. 여기 채팅창에다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는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굿! 권 선생님, 안 가져오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값비싼 물건 가져오지 않게. 저는 가져오지 말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려도 서운하지 않을 물건만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려도 서운하지 않을 물건. 그리고 잃어버린 그렇게 비싼 물건은 나에게 나는 책임진다, 못 진다. 예, 오케이. 오, 네. 좋습니다. 여기 예, 귀중품 당. 좋습니다. 네, 사물함에 요즘 애들 사물함에 자물통을 잘안 채우더라고요. 네. 뭐 선생님들 일정 연수 자격 있으시네. 네. 네, 맞습니다. 예. 1인 이력 중에 이제 그 아침 소지품 걷는 담당이 있어가지고 보통 휴대폰 걷는 애가 있는 학교가 많죠. 그럼 휴대폰도 걷지만 귀중품도 따로 걷습니다. 그래서 걷어가지고 그거를 교무실에 휴대폰과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해두는 이동 수업 때 문단속 철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돈이면 5만 원짜리 이것도 이 생각은 못했네요. 이 선생님께서 송나중 이 선생님께서 돈이 많으면 지폐 일련 번호도 적어 놓으라. 이것도 굉장하네요. 가령 5만 원짜리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남의 손에서 노여나면 그게 이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거든요, 애들이. 네, 지폐 일련번호를 적는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뭐더 이상 뭐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도난 사고가 평소에 선생님들이 해놓지 않으면 일단 이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학급 분위기 정말 꿀꿀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선생님도 충분히 여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카페에서 역시 도난 이렇게 교실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조회수를 이렇게 쭉 보셔서 조회수 많은 거 이렇게 해서 도난 예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40분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줌 강의가 일반 강의실 강의보다 훨씬 피로도가 큽니다. 그래서 40분하고 20분 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오후가 되면 굉장한 피로감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다른 데 본다고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끔 먼 데를 자꾸 이렇게 보세요. 먼 데. 혹시 창 밖으로 이제 창을 여실 수가 있으면 창 밖에 나무를 가끔 봐주시고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 ICTSONG 요거로 질문을 수시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때그때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질의응답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1시간 1교시만 제가 강의하고 2, 3교시는 이렇게 선생님들 속에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 이렇게 모두 6권이고요. 여기 훌륭한 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이렇게 위에 순서대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은 요요 학부모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는 원래는 이 책,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예요, 원래는. 근데 이 번역, 정말 책이 좋아서 번역을 해놨는데, 훌륭한 교장 그러면 아무래도 판매가 시장이 좁을 것 같아서 제가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번역을 한 책입니다. 요거는 요즘 학부모 상담이 어렵다. 그리고 이 교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1, 2위로 지금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 어렵다, 학부모의 낯선 행동이 어렵다. 이게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최근에 제가 학부모 상담,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저의 사례들이에요. 실제로. 가령 학폭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면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 그리고 이제 학급 경영 B2G인데 왜 B냐? 결국 선생님 여기 답을 하셨지만 선생님들에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혹시라도 가져왔을 때는 귀중품 나에게 보관하라. 교실 시간장 지침에 아주 아이 여기 A는 이미 선생님들 속에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책 제목을 B2G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손지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실은 저는 이걸 그 B2G 이거보다 날로 먹는 학급 경영이란 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날로 먹는 네. 자, 선생님들도 여기 카페에 가셔서 날로 먹는으로 검색해 보세요. 날로 먹는 네. 그러면 여기 조회수가 여기 장난 아니죠? 6,700, 2,000 이렇게 조회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7,000 날로 먹는 담임되기 또 여기 교실 청결 유지하는 방법 이건 뭐 9,780이네요. 네. 이렇게 실은 제가 학급 경영 B2G 이 책을 날로 먹는 담임되기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날로 먹는 게 이렇게 좋잖아요. 하나만 볼까요? 교실 청결 유지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 얘기 들으셨나요? 어느 중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교무실 청소를 학생이 하는 건 인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네. 인권 침해 맞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특별구역 청소도 그러면 애들이 왜그 내가 뭐 이런 특별구역을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애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낙서 제거하는 기술이네요. 예.
책상 낙서 제거하는 거. 네. 이거 뭐 여기 뭐 물파스 뭐 선생님들이 이 정보를 가장 좋아하셨네요. 그러니까 묵은 책상 위에 이렇게 이런 낙서들 손쉽게 지우는 기술이네요. 이렇게 낙서 제거법. 영상 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파스로 그 매직을 써서 지워지지 않는 낙서를 지우는 장면입니다. 네. 이 파스를 쓰는 방법도 있겠고, 선생님들 그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묵은 때 제거하는 선생님만의 비기. 자, 채팅창에. 자, 근데 파스를 쓰게 되니까 단점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 파스를 쓰게 되면 애들이 그냥 막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좋은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채팅창에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날로 먹는 뭐 여기 8800 학급 규칙 8860이네요. 이런 거는 제가 강의 중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난사고 처리법 역시 이게 조회수가 많다는 건 이게 대한민국 교사 선생님들의 평균적인 일상적인 어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습니다, 거의. 학급비, 학급 비품. 여기 4,500. 학급비, 경기도도 학급비 10만 원이 나오던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 도리도리 아니면 도리도리 예 그러면 끄덕끄덕 예 그러면 그 10만 원을 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학급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예, 살펴보시고 됐습니다. 자 낙서 제거하는 뭐 요거는 지금 별로 네. 자기 책상은 자기가 아 이거 좋은 거. 야, 낙서는 공공님 파손죄. 낙서 잘안 한다. 훼손. 네. 제가 한번 책상에 낙서대로 얼굴에 매지가. 예, 성 선생님 이게 이러다가 애들 아동학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례 때까지 안 지우면 집에 못 간다. 어우, 카리스마가 엄청나시네. 다이소의 타르 제거제 3000. 아, 여기 지금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황 선생님 감사합니다. 타르 제거제가 좋은가 봅니다. 매직 블록 좋죠. 저는 그 애들 봉사활동을 뭐 청소하라고 안 하고 요거 저 물통하고 매직 블럭 하나를 줘요. 그래서 교실에 더러운 어떤 벽이 있으면 1미터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다 지우고 가라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책상을 더럽힌 만큼 너는 원 플러스 원, 네가 더럽힌 거 플러스 와만큼 지우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매직 블록이고요. 그리고 뇌 발달이 좋다. 아, 멋있다. 항상 애들을 꿰뚫고 계시네. 함께서 아, 네. 이건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저는 만약에 기물이 파손되든지 훼손되든지 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본인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인가요? 이게 문이 뒷문을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잠겨 있으면 그걸 들어가지고 자꾸 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게 어느 날그 고장 나면 그 제가 행정실에 물어봤어요. 문짝 하나에 얼마? 1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애들한테 그랬죠. 아무리 급해도 그거 들어서 열고 이러다가 그문 고장 나면 17만 원을 본인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돈 무서운 건 알아가지고 그일 이후로는 이렇게 하질 않더라고. 아이디어 아주 선생님들 이거 봐주세요. 선생님들은 벌써 이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제가 굳이 3시간을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선생님들 속에 이미 답이 다 있는 걸. 좋습니다. 오케이. 자, 날로 먹는 시리즈 칭찬 스티커. 오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제 유튜브 채널 동영상이 6천여 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진지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진지한 거 싫어하더라고요. 재미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5천 개 올려서 조회수가 200만인데 결혼식에서 신부가 드레스 입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그게 200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은 그런 거지. 페북 요거는 페이스북. 네.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가 2학기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어떤 확진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집에서 이제 격리해야 되는 애들이 있을 때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별도로 과제를 올리지 않고 그냥 교실에서 이런 삼각대 놓고 그냥 수업을 찍어버리는 거죠. 페이스북 라이브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너는 집에서 해라, 혼자. 거실에서. 우리 애들 이거 학교에서, 강당에서 이거 하니까 너는 그냥 거실에서 체조 따라 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부담이 없죠. 근데 뭐 온라인도 또 더군다나 최근에 그 학교폭력 가피해. 그 피해 학생이 이제 원하면 즉시 뭐 분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일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너 그럼 페이스북으로 집에 가서 애들 요즘 페이스북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페이스북 다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봐, 넌. 그러면 시공간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비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책을 이렇게 갖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상품으로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드리질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여기 채팅창에다가 요 답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 선생님한테 책을 한번 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바로 잠깐 잘 보세요. 오케이. 예, 이거 보세요. 자, 답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왔죠? 저는 이게 파워포인트까지 굳이 필요 없다. 왜?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채팅창에다가. 오케이. 금방 다 마시네. 글자 색을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건요. 휴대폰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답이 툭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 그래서 김현수 교수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책을 다 썼잖아요. 선생님들이 소진이 돼서. 아이, 감사합니다. 칭찬까지. 이게 좀 날로 먹자. 그리고 우리들은 제가 이제 담임은 좀 날로 먹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하면서 애들한테 진이 빠지면 우리가 좀 자꾸 그 정체성이 혼란해 와요. 왜? 나는 뭐 하려고 여기 지금 선생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체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진이 다 빠져. 애들 지가 어쩌고 뭐뭐 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선생이 됐는지 몰라가지고 선생님들이 멘붕이 오신다. 그래서 좀 쉽게 날로 먹자. 제가 그런 주의로 제가 연구를 했고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좀 흰색으로 바꾸시면 된다. 네. 근데 이 체벌이란 게 아시다시피 워낙 강력하잖아요. 이제 광로현 교육감이 2010년도에 취임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 체벌은 안 된다고 갑자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서울이 난리. 서울은 물론이고 그때 근데 서울만 그랬으니까 다른 데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그러면 체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해요? 그냥 한마디면 되잖아.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2010년부터 이게 안 되니까 전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지금 저는 이거 반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제주도 이게 지금 몇년 전에 도표 찍은 거고 제주도에를 15번을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15번이면 전국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낯선 행동 강의하러.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거는 결코 선생님의 능력 이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걸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요 도표 소개하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건 제가 만든 낯선 행동 도표입니다. 낯선 행동이라는 말은 뭐냐? 원래는 이게 문제 행동. 드라이커스는 이걸 문제 행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 낯선 행동을 하는 원인을 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이 행동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일정 연수 받으실 정도 되면 이제 벌써 큰 딱지는 초짜 딱지는 뗀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교사를 이제 지나 보시면 그때는 그래. 저놈 새끼는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학교 다니는 놈이야, 저놈. 응? 그런데 세월 지나 보세요. 작년에나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지난 3년, 4년 동안 선생님을 의식적으로 괴롭힌 아이가 있었나요? 응. 우리 커밍아웃 하죠. 지난 선생님들 보통 지금 3, 4년 하셨죠? 지난 3년, 4년 동안에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힌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아니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얘는 나를 괴롭히러 학교 나온 놈이다, 이 놈.
교실에 있으셨다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꼭 가출을 해도 나 때문에 가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없으셨나 보다. 네. 그런데 저는 35년 동안에 딱 한 명 봤습니다. 바로 수업을 방해하는 애를 딱 한 명 봤어요. 의식적으로 얘는 그때 떠드는 거하고 수업 방해하고는 금방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막 떠드는 애들은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떠들고 이런데 기분이 나빠. 뒤통수가 좀 이래. 이런 애들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쉽게 구별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수업을 공격하고 방해하네. 저는 이런 애를 한 명 딱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자, 요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여섯 가지 행동입니다. 자, 첫 글자만 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깃떴다, 방잠땡. 다 같이. 시작. 깃떴다, 방잠땡. 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대한민국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섯 개 활동. 총알같이 쑤시네. 와. 네, 감사합니다. 아이. 깃떴다. 끼어들기. 자, 그러면 자, 이 요즘에 이 선생님 말에 끼어드는 애들이 자꾸 생겨요. 이제 관종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를 여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놈은 내 수업 시간에만 조른다. 응?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을 여선생님들이 좀 하셔요. 제가 이게 관종들이 수업 방해가 좀 심하게 돼서 제가 애들 밤마다 들어가서 야, 쟤 어떤 수업 시간에 저렇게 끼어드냐? 이렇게 좀 애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만만한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선생님인데 어떤 모성을 느낄 때, 저 선생님에게서 어떤 엄마 같은 느낌이 들 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 선생님 시간에도 애들이 끼어드는 경우가 있더라. 그건 어느 시간이냐.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 부성을 느낄 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한 발짝 뒤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고 네가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이러시던가. 또 이건 어느 여선생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그러면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이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도 이제 좀 아이들의 끼어드는 행동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다 해보시겠습니다.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예.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드라이커스가 이런 기가 막힌 분석을 합니다. 이런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관심 끄는 거다. 그리고 관심 끄는데 실패하면 센 척한다. 그런데 그래도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드디어 복수극을 벌리고 수업을 공격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이게 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래도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땡땡이 치고 학교 안 나오고 또 뭐해? 응? 자해놀이 이걸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잘 봐주실 게 뭐냐면 고등학교 애들 중에는 이미 알바를 생계형으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외 활동, 뭐 태권도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혹은 미용기능사를 배운다든지 이런 애들은 상당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멍때리는 그냥 눈 뜨고 자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담임으로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8명 담임할 때인데 38등을 하는데 얘가 눈 뜨고 자요. 근데 38등 명 중에 38등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얘가 저기 선생님들 롤링페이퍼 학년말에 하시나요? 저는 롤링페이퍼를 애들 생활기록부 동료평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좀 써라. 그러면 선생님이 초등교사 같지 않고 내가 너희 여러분들을 관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냐? 너희들은 같이 늘 있으니까 친구의 장점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38, 이 여기 이 아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소녀시대 좀 작작 좋아해라.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개하고 소녀시대하고 무슨 관계니? 그랬더니 아, 선생님 모르셨어요? 아무개가요. 이그 카페에 예, 소녀시대 블로그의 운영자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 토탈 방문객이 132만이고요. 예. 하루 방문객이 1,000명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이 아이의 그 애한테 애들한테 그애 카페 주소를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은 학교에서 멍 때리다가 오늘은 집에 가서 무슨 어떤 활동을 할까를 구상을 했던 거예요. 하루 방문객 1,000명 많지 쉽지 않죠. 자, 선생님들 블로그 운영하는 선생님 중에 내 카페 내 블로그에 하루 1,000명 이상 온다. 그런 분 선생님들 여기 그 채팅창에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내 블로그에 하루 1,000명 이상 온다. 저도 내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블로그가 아닌데, 예.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하루 1,000명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아이는 벌써 하루 1,000명이나 되는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의 경우는 좀 세밀하게 살피셔야 한다.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두 가지 유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는 무기력한 애들, 하나는 나대는 애들. 그런데 이 무기력한 애들 사실은 저하고 약속해도 좋은데요. 무기력한 애들은 학교에 못 나옵니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 다 같이 끼 시작 끼 떴다 방점땡. 네, 다음 시간에 떴다 방점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 아이디 여기 ICTSONG로 질문 주시면 다음 시간 수업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